네, 안녕하세요. 전상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SO 12207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O 12207은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에 대한 국제 표준입니다. 그 ISO에서 만든 국제 표준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라는 것은 보통 SDLC라고 표현하고요. SDLC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의 LC, 그 프로세스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ISO 12207은 국제 표준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가 무엇이다 하는 것에 대한 와스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그거에 대한 산출물이나 산출물 형식과 그 다음에 산출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ISO 12207은 스파이스, 즉 ISO 1504, 스파이스라고 하는 표준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임프루브먼트, 개선과 그 다음에 캐패빌리티 데터미네이션, 역량에 대한 평가죠. 그 역량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그 역량을 평가하는 그 모델인 ISO 15504로 확장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1207의 사상은 CMMI도 그 사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ISO 1207은 크게 세 개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기본 생명주기, 지원 생명주기, 그 다음에 조직 생명주기, 기지조라고 하죠. 기본 생명주기, 지원 생명주기, 조직 생명주기와 같은 세 개의 프로세스가 있다는 건 먼저 암기가 필요하고요. 이세개 프로세스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기본 생명과 지원과 조직이 있고, 지원은 기본에게 문서와 검정 확인과 같은 품질에 관계된 부분을 다뤄주고, 지원 프로세스는 조직 프로세스에게 문제 해결과 문서와의 관계를 상호 교환을 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조직 프로세스는 기본 프로세스에게 관리 훈련 개선과 같은 인프라 스트럭처 부분, 저 하부단 구조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만들어주고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인 구조도 한 장으로 보시면, 네,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이 기본 생명주기 프로세스고, 이 부분이 지원 생명주기 프로세스고, 이 부분이 조직 생명주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기본 생명주기 프로세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획득, 공급, 개발, 운영, 유지 보수와 같이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생명주기 프로세스는 문서와 구성, 품질 보정, 검증, 확인, 합동 검토, 감사, 문제 해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답안지에 답을 쓰실 때는 가급적이면 여기에 있는 원어를 한글과 같이 써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원어가 있는 구성도를 가지고 왔어요. 마지막으로 조직 생명주기 프로세스에서는 관리, 기반구조, 개선, 훈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기본 생명주기에서는 획공개운유라고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영문, Acquisition, Supply, Development, Operation, Maintenance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Operation과 Maintenance의 차이점은, Operation은 말 그대로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Maintenance는 시스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선, 고도화까지도 일부 포함되는 것을 유지보수로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메인터넌스에는 개발, 재개발이 보통 포함이 되지만 오퍼레이션에는 개발이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크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지원 프로세스를 외우는 방법은 문서와 구성관리를 먼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크게 보면 문서와 구성관리, 품질 보증까지 외우고, 문제 해결, 문서와 구성관리, 품질 보정, 문제 해결, 이네 개를 먼저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문구품문이라고 먼저 외우시고요. 나머지 검정 확인 합동 검토 감사는 감사 또는 감리라고도 합니다. 이 네 개는 품질 보증을 위한 세부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이라는 거는 주로 그 제품을 개발한 개발자단에서 이상이 없는지를 개발하는 것, 평가하는 것을 검정이라고 하고요. 확인은 사용자 중심으로, 즉 사용자가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사용자 관점에서 그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을 확인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품질 보증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직에서는, 조직 생명주기 프로세스에서는 제가 외울 때는 개훈련기관이라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하게 뭐 관기개훈이라고 외우셔도 되고요. 편하게 외우면 됩니다. 다만 쓸 때는 이 순서대로 써줘야 됩니다. 그것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부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생명주기 프로세스는 획득, 공급, 개발, 운영, 유지 보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획득은 획득자의 활동을 정의한 거고요. 공급은 공급자의 활동을 정의한 겁니다. 개발은 개발자의 활동을 정의한 것이고, 운영은 운영자의 활동, 그리고 유지보수는 유지보수의 활동입니다. 자, 이것들이 다 키워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데코레이션적인 의미로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원 생명주기 프로세스입니다. 지원 생명주기 프로세스는 8개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다른 프로세스가 필요해서 지원 생명주기 프로세스를 호출한다 보시면 되고, 첫 번째가 문서, 구성, 품질 보정, 검정, 확인, 합동 검토, 감사, 그 다음 문제 해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서화는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활동이고, 구성 관리는 생명주기에 대한 구성 관리 활동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품질 보정은 사용자 요구사항에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말하고요. 검정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검증하기 위한, 즉 개발자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확인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사용자 입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합동검토는 활동의 사항과 산출물을 평가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리뷰하는 것을 말하고요. 감사는 적합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즉 계획이나 계약에 위반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문제 해결은 문제를 분석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끝으로 조직 생명주기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 생명주기는 특정 프로젝트나 계약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프로세스의 하부 구조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관리 기반 구조 개선 훈련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관리를 위한 기본 활동을 정의하고 있고, 기반 구조는 생명주기 프로세스의 기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개선은 생명주기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측정, 통제, 개선하기 위한 일련된 활동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적절히 훈련된 요원을 제공하기 위한 그 활동, 그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ISO 1207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